네, 뭐 삼성전자의 뭐 분기 매출 잘 나올 거라 좀 예상은 했었고요. 또 정부 수소 대책은 사실 가야 할 길이 멀겠죠. 지금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챙겨야 될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1194원까지 지금 연고점이 경신한 건데 1200원까지도 이게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흐름이 조금 시장에는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큰 그림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환율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시장의 외국인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한번 조정이 나타났다가 다시금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화폐 가치 같은 경우가 약간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강세가 최근에 오히려 나타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통적인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약간 그 어느 측면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변화가 그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환율이라든지 뭐 그런 변화가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도 그딱뭐 수요와 공급단에서 한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약간의 뭐 패권 싸움의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배관이 뭐 유럽 쪽, 그다음에 러시아 쪽 이렇게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이 연결도를 걸어보면 어느 정도의 패권도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기타 유럽과 연관돼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계속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형성이 되고 가격이 최근에 이제 변화가 커지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측면에서 뭐 원자재 가격 필두로 해서 환율의 변화도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글로벌 큰손들은 그 종목에 직접 투자한다기보다는 또 ETF 투자를 많이 하는데 특히나 원자재 관련한 ETF 투자가 굉장히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 또 ETF 관련 또 ETF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TF 같은 경우,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게 편입돼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 편입된 품목이나 그런 경향에 따라서 만약에 그 정상적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같은 경우가 가격이 반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 원유 선물이라든지 기존의 사례가 있었죠. 뭐 월물에 따라서 이게 가격 반영을 안 해서 되려 이게 그 상승할 때 수익을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ETF 투자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품목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ETF 같은 경우가 그 어느 정도 그 원자재 같은 경우가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는 이게 가격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횡보 구간에서는 가격을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도 또한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세를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 가격 반영이 제대로 되는지 품목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그 ETF 같은 경우 최근 원자재 상승이 추세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종목들 같은 경우 테마성 종목들도 먼저 움직였고 이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지 되려 이게 여기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를 열어놓고 ETF를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채널의 폭 자체가 약간 비이성적인 구간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ETF 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관련 테마로 보신 게또 2차 전지 쪽이네요. 2차 전지는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 흘러가는지 좀 전망도 좀 해주시죠. 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실적이 좋다 아니면 더 좋아질 것이다. 미래의 실적을 땡겨와서 반영을 했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의 의견은 이게 뭐 1번 측면, 2번 측면 다 가능한 구조거든요. 제가 다른 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자재 같은 경우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망간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죠.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특히 양극재에 포함되는 소재들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하나의 논리, 2차 전지가 된다는 논리는 이거를 완성차 단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수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그 완성차 가격은 가줌에도 불구하고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실적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반면 근데 이 가격 정가를 빠르게 할수 있냐, 뭔가 부담이 맞습니다. 드시죠? 그 여부가 지금의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되려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빠르게 하락하는 측면이 나타났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그 ESG라고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렇죠. 지표와 관련돼서 약간의 그 최근에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굳이 또 이게 급하게 상승한 거를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게 친환경이라든지 그게 계속 부각이 되다가 한번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시장이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측면이었고요. 오늘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데 또 약했던 종목들이 2차 전지가 반등이 나타나는 네,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원자재에 따라서 2차 전지는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에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세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 명백하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어제 같은 조정이 만약에 원자재의 급격한 조정으로 종목이 한 10%대의 조정도 나오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는 접근이 가능해요. 10%의 폭이라는 기준하에. 근데 뭐 1, 2% 조정이라고 해서 이게 공격적으로 편입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소재 부품 쪽 굉장히 지금 상승 흐름 좋은데 네.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쪽 배터리 내재화 바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품단 쪽에서는 그 글로벌 그 수요처를 봤을 때 좀 어떻게 매출처가 다양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국내에 한정됐기 때문에 이 배터리 내재화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내재화 같은 경우 소재 업체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고 네. 하면은 뭐 완성차 업체가 직접 이게 다 개발을 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급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고 그 완성차 업체보다는 지금 부품 업체가 더 좋을 여인이 있기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완성차 같은 경우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이게 그 차량용 반도체가 나아졌을 때 완성차가 좋아지겠지만 2차 전지와 비교를 해봐도 지금 그 완성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가 주목을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차량용 반도체가 나아진다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주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요 세 가지 섹터 중에 가장 선호하시는 쪽은 어쩐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없군요. 뭐가 전부 CG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옛날 우리 진행할 때 그게 있다 보니까 아직도 예예. 습이 박혀서. 자, 원자재 섹터 있네요. 그렇죠? 네. 예예. 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자재 섹터 같은 네. 경우가 아무래도 이게 그 가장 주목이 됐던 게 제가 일각에 얘기를 했지만은 그 수혜 같은 경우를 저희가 계속 찾아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네. 원자재 관련 수혜 지금 계속 어떤 게 더 상승하고 이런 걸 찾기보다는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업종을 더 찾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원재료 상승이 제품에 빠르게 전가되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완성차라든지 이게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또 예로 들었고요. 네. 기존 사업이 있는데 이제 새롭게 원자재와 관련돼서 신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예, 네, 그러한 네. 종목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 관련 종목들 좀 지금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세 가지 종목을 보겠는데요. 먼저 그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이게 그 천연가스 관련돼서도 연동해서 움직이고 대표적인 상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연가스라든지 그 석탄 가격과 많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오늘은 조정이고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조정이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주가 자체가 가파르게 움직였는데 이 천연가스 상승을 주가에 빠르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네. 여기에서 저희가 영업이익이 얼마 증가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천연가스 상승이 빠르게 나타났다가 그 러시아의 개입도 있었고 석탄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수입을 비축해 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호주분을 수입을 하겠다 그러한 네.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먼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원자재에 관련된 종목은 먼저 이제 지금은 관련된
그 연관될 수혜를 찾기보다는 이와 같이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유가 같은 경우도 바로미터로 뭐 물론 테마주가 있지만 S-Oil 같은 경우 뭐 정제 마진이 네. 좋기는 하지만 유가 상승과 네. 관련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상승이 약간 둔화되다 보니까 주가는 이와 같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좋아지게 되는데 네. 일단은 가격 측면에서 빠르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조정폭이 나오고 있다고 네, 볼 수 네. 있겠고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보시기에도 네. 조금 다른 측면을 알 수 있는데 물론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원자재 관련해서 그 가격 상승을 하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 가지 숨겨진 게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예로 들었던 것처럼 그 기존의 사업에서 신사업이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기업을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직접적으로 먼저 선행해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 기업을 매수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그 기존의 그 영업이익의 전가를 할 수 있고 플러스에서 신사업이 있는 기업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원자재 관련 주로 LX 인터내셔널 대표적으로 S-Oil 고려아연이 보셨는데 이 두 기업과는 고려아연이 좀 결을 다르군요. 네. 이 신사업을 하는 쪽에 좀 더 베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럼 고려아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기존에는 은가격 상승과 주가가 많이 연동이 되었었고요. 사업구조 자체로는 을이라든지 뭐 아연 그다음에 다양한 비철금속 같은 경우 가격과 일부 연동이 되는 기업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원재료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그 추가적으로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 원료를 통해서 폐배터리 사업도 영위를 할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네. 추가적으로 그 황산 니켈이라는 그런 소재를 통해서 동박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소재와 같은 신사업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신사업을 열었다고 해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금도 2조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이 캐시 같은 경우가 그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사업에서 발생을 하면서 신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돼 있습니다. 네. 또 큰 포인트로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폐배터리가 그 전통적인 창고에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할 수 있는 단계가 기존의 그 용광로라든지 재련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는 게 좀 이게 퍼포먼스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당장 지금 그 완성차 같은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몇 년 뒤에 폐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 3년이라든지 4년이 그렇겠죠. 기간을 저희가 네네.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차가 생산이 되고 이제 3년 뒤, 4년 뒤에는 이 폐배터리가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실적이 증가한다고 추정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신사업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고 하면은 기존의 전통 사업에서 플러스 신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장의 실적 반영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미래의 가치를 미리 좀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어제 오늘 특히 오늘 3% 넘게 급등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53만 100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가격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주가가 움직일 때 사람의 심리로는 좀 따라붙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네. 측면보다는 그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왜냐고 하면 이게 신사업 같은 경우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54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측면이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한 56만 원대까지 상승도 했었고요. 네.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박스권 흐름이고 시장이 약간 불안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0만 원 이하에서 편입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전통 사업의 이익 정도의 그 바닥 라인까지도 감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저희가 신사업을 감안하지 않은 밸류에이션 가치가 한 50만 원 이하 정도 니까 제가 매수가를 제시를 했고요. 네,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제시했습니다. 네. 하반기 가서는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상단을 늘려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 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가격
이하로 갈 수 있겠지만은 45만 원 정도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다시 시작되는 시장 좀 보면서 50만 원 이하로 좀 떨어졌을 때 매수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목표가 57만 원, 손절가는 4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머선 1위구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